뭐 힘이 없다, 기가 실리지 않았다. 네네.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잘 추는 것 같은데. 아... 자, 네. 멋진 득점 마르티네스입니다. 아, 15대 4. 2세트도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멋진 풀어치기를 한번 보여주면서 네. 네, 경기를 결국 마무리했습니다. 자, 2세트는 15대 4로 다시 한번 마르티네스가 따내면서 이제 64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네, 뭐 말씀드리다가 경기가 끝나버렸는데 네. 마르티네스 선수의 큐에 뭔가 힘이 느껴졌다면 오늘 홍정민 선수가 2세트에서는 큐의 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약간은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난 시즌 부진한 모습을 오늘 물론 뭐 단 한 경기 봤습니다만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력도 예전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또 이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자신의 그런 새로운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자, 이 홍종명 선수와의 경기 결국에는 1세트와 2세트 마르티네스가 모두 가져가면서 64강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홍종명 선수와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경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규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홍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